여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5개월간 검찰 권력과 건전한 기업가로 위장한 폭력 조직이 결탁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추적한 취재의 결과물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차기 유력 대권 후보에 대해서 방북병 대납 사건이라는 조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2023년 1월 태국에서 검거되기 이전 전에 방송했던 쌍방울 옥상 파티에도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였다는 연어술 파티처럼 김성태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쌍방울 본사 옥상에서의 이 비밀 파티에는 수원지검 1313호실 연어술판에서 네, 여보세요? 네, 그때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적게 나와도 6,700에서 한 1,0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나오겠네. 네. 그때 도피할 때도 김성태는 차 뒤 트렁크에 5만 원 현금 150억 원 정도를 실고 다녔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구속되자 김성태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그 현금을 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찾아 검거하고 현금을 찾아준 검사가 오늘 저녁 5시 채널 고정. 눈사롱에 같이 간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 공개합니다.